네, 회원님. 아, 오늘은요, 보도블럭을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보도블럭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요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구매하실 때는요, 조금 회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야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면 그거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 오늘부터 저희가 한 40바레트 정도씩 요거요, 200에 100짜리, 요거는 200원에 드립니다. 요건 200원이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4.5kg, 5kg 나갑니다. 이게 200원이에요. 하여튼 제가 원인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그 다음에 요거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250원에 드립니다. 대신, 파레트 단위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250원에 드리고, 요 보드블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회원님들이 요즘 저희가 재고 보드블럭을 작년에 너무 많이 드렸어요. 진짜 혜택 보신 분들 많지요. 뭐 농장 같은데. 근데 올해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0바레트 정도가 있는데, 80안 될라나? 요거는 파레트 단위로 판매를 안 하고 회원님들이 저희 야드에 여기 전시장에 오셨을 때 승용차에 그냥 좀 싣고 갈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회원님 그냥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저희 못 팝니다. 그리고 뭐 파레트 단위로 주세요 해도 못 팝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장독대나 드러군 입구에 질퍽질퍽 대는데 보드블럭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근데 뭐나 50장만 살게 40장만 살게 한다고 해서 파는 공장들이 없습니다. 갖다 놓은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희 들어오는 입구 코너에 있잖아요. 오신 분들 알겠지만 요 코너에 이걸 쭉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차에서 실으시고 저희가 못 실어드려요. 차에서 실고 저희한테 카운트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님 요게 팔티예요. 팔티 요게 200원이라고 하면요. 요거죠. 이게 200원이라고 하면요, 몇천의 배 나갈 때도 그 금액이 안 나갑니다. 그것보다 훨씬 비싸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정말 모처럼 오셨는데, 뭐 하나라도 좀 득템하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는, 직원들 전화 받는 걸 보니까, 보도블럭 문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몇 바레트를 갖다가, 회원님들이 사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화로 주문이 안 되고요. 뭐 나는 막 500헤배, 10바레트 필요한다고 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오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장독대도 쓰지요. 신발장으로 쓰지요. 뭐 집에 들어갈 때물 질퍽대는 고기 질퍽대는 거 막아줄 때도 쓰지요. 보드블럭은 쓰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소량으로 조금씩 살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 양해 좀 구해요. 아이고, 이거 5kg에 200원이면요, 시멘트 값밖에 안 나올 겁니다. 2,000원이 아니고. 네, 회원님,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보도블럭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도블럭을 이제 준공한다든지 아니면 짓고 많이 까시잖아요. 근데 그 구매하실 때몇 가지 단어를 알고 있으셔야 가격도 좀 저렴하게 받고 내용도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 보도블럭은 뭐냐면은 차도용, 보도용으로 나눕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차도용, 보도용은 아주 간단해요. 차도용은요, 요 8티스예요. 8cm예요. 그럼 보도용은 뭡니까? 전에 보도용은 요 6cm예요. 요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요 정도 차이. 구분이 되시나요? 요거는 대형 화물트럭 가도 안 깨집니다. 우리가 가끔 보도블럭 주차장 있는 곳들은 요걸로 써요. 요거는 일반 승용차 5톤 정도 차까지,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지으시고 요거 쓰셔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6시트 쓰셔도 괜찮습니다. 안 깨져요. 하중이 그 정도 버팁니다. 그래서 차도용, 보도용 구분을 꼭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차도용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회원님들은 일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이런 게는 보도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도용, 보도용 나눠요. 하나는 6cm입니다. 60T라고 해요. 하나는 8cm입니다. 6cm, 60T, 80T 요것만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러면 뭐죠? 그 인조화강석은 뭐, 인조보도블럭은 뭐고, 뭐 쇼트블럭은 뭐고, 설계가 다 그렇게 잡혀요.
투수블럭 비투수 이거는 설명 오늘 안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인조화강석 블럭은 뭐고 뭐 보도블럭은 뭐야 이겁니다. 요거는 회원님 간단해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방식 밑에 지반층이 있고 위에 표면층이라고 합니다. KS 규정으로 게 8mm인가 그럴 거예요. 8mm는 표면층 확보, 아 지금 내렸나? 하여튼 6, 7mm 그럴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전후에 표면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 표면층을 규사로 찍어서 그 안에 워싱, 물로 씻어내든지 샌딩이라고 합니다. 슈트 착취기든지 하는 거를 인조화강석 블럭이라고 해요. 면을 보여드리면요. 요거 회원님. 요게 그냥 일반 보드블럭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무겁네요. 이게 맨날 이럽니다. 요게 이제 인조화강석 블럭입니다. 오른쪽 거 요거는 규사로 찍어서 면이 조금 고급스럽지요. 그죠? 돌처럼. 요거는 중사라고 얇은 모래로 찍습니다. 모래에다 시멘트 넣어서 알료 넣어서 찍는 거예요. 요 알료 넣어서 찍는 거를 일반 보드블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요 규사 넣어서 찍는 거를 인조화강석 블럭, 쇼트 블럭이라고 해요. 근데 쇼트 블럭은 한 단계 과정이 더 가지요. 찍고 나서 워싱, 물로 한번 쫙 표면을 처리해 준다든지 샌딩 딱 쳐서 한다든지 합니다. 이게 15년 전에 대한민국에 아무 보드블럭도 없을 때 배합비를 대한민국에서 제가 잡았어요. 독일에서 개발됐던 건데요. 배합이 어떻게 배합해서 규사 이쁘게 블럭이 나오는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좀 많았어요. 그때 광명역사 있잖아요. 그 넓은 광명역사 주차장이 만의 배였죠. 그 주차장이 보드블럭으로 깔았는데 그거 제 작품입니다. 탕정 삼성전자 주차장 굉장히 컸죠. 거기도 제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프로젝트를 몇 개를 했어요. 뭐 개성공단 이런 역사 들어가는 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인조화강석 블럭이랑 보드 블럭이랑 이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보드 블럭이 구분이 되셨습니까? 첫 번째 내가 몇 티를 쓸 거야 결정하시면 돼요. 6티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님들 집에는. 근데 8T가 좋은 게 가격이 싸게 나올 때 많아요. 이건 특수해서 공장들이 찍어놓고 가끔씩 싸게 파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조화강석이 뭐야? 보드블럭이 뭐야? 그냥 일반 블럭이 뭐야? 따질 때는 일반 보드블럭이랑 인조화강석 블럭, 쇼트블럭 이런 거는 표면층만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쓰시든 상관없어요. 회원님 뭐 조금 교통정리 됐습니까? 보드블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요거요. 그냥 모양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요게 20cm, 10cm, 200에 100이라고 합니다. 요게 I형 블럭이라는 거예요. 요게 꼬불꼬불하잖아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전 모릅니다. 하여튼 이걸 U형 블럭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거 쓰시더니 상관이 없고 이게 더 많이 접착면이 많으니까 더 단단해요. 사실 그것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쁜 거 쓰시면 돼요. U형을 쓰시든지 I형을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드블럭 요점 정리해드리고 회원님 우리 여기서 지금부터 한 두세 달 계속 진행하는 게 오셔서 잠깐 사실 수 있는 블럭은요. 요 녹색 이뻐요. 이거 이쁩니다. 요 녹색 8cm 차도 8cm 블럭 요거 메시 팔레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조화강석 블럭인데 같습니다. 거의 요거 그레이 8cm짜리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시골에 너무 질퍽대는데 많이 쓰시기 때문에 8cm만 보통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셔서 200원, 250원입니다. 웃긴 가격입니다. 하여튼 오셔서 진짜 시골에 꼭 필요한 거 뭐 화분 위에 올려 화분 받침대로도 써도 좋고요. 밖에 이게 쓸 용도가 많거든요. 이 보드블럭은 밖에는 진짜 근간근간 다 쓰입니다. 그래서 차로 실으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너무 문의가 많아서 차라리 그냥 이거 대기업 큰 기업 나갈 때도 회원님 이거 200원에 못 나가요.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나갑니다. 그냥 오셔서 득템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간 짜맞추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요점 정리 되셨어요? 보드블럭, 차도블럭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맹인블럭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요점정. 지금은 보드블럭이 뭔지 차드블럭이 뭔지 막 설계 잡혔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고민하실 것 같아서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할인하는 품목을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자, 저희 야디에 오시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보드블럭을 이렇게 놨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게. 여기다가 제가 이거 빠지면 또 갖다 놓고 빠지면 또 갖다 놓고 해요. 이게 이제 200원에 드리는 차도 블럭입니다. 오셔서 그냥 싣고 가시면 돼요. 요거는 정품이에요. 이건 비품이 아닙니다. 6cm 인조화강석 블럭인데 요거는 조금 비싸요, 회원님. 지금 싸게 못 드리는 거예요. 요거하고요. 요게 녹색이 많이 있습니다. 요 녹색이 우리 회원님 오셔서 그냥 요거 유형은 250원이에요. 왜 차이 나요? 그럼 간단히 부피가 큽니다. 요놈은 50장이 1m 1m고요. 얘는 39장 1m 1m예요. 그래서 50원 차이는 뭐 디자인 차이가 아니고 어차피 시멘트랑 모래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 더 들어간 차이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제가 할게요. 회원님 여기 오늘 어제 힘들게 강짜갈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아유 강짜갈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찾으시는 분은 많은데 가꾸기는 힘들고. 자, 되셨지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을 커버를 하냐면 회원님 요거 이 녹색 팔레트가 제법 있어요. 이렇게 요거요. 요 양만큼 저희가 낮장으로 계속 풀어드립니다. 요거 오셔서 필요하신 데 사갈 수 있게. 나는 유형이 녹색이 뭐 조금 안 이뻐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 회원님 요거 요게 8T 200에 100짜리 I형 인제 이거는 인조 화강석 블럭이에요. 사실 비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유 뜯어지지도 못하네. 저기 아까 보였던 거니까 요 팔레트만큼 저희가 필요하신 만큼 소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있어요. 그거까지 찍어 드릴게요. 네, 회원님, 요 팔레트까지 낮장으로 풀어드립니다. 아, 요 팔레트까지. 왜냐면 직원들이 막 팔고 회원님들이 너무 막 달라고 해서 제가 딴 쪽으로 빼놨어요.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이게 보드블록 내용이고요. 이건 일반 천연 화강석이에요. 면이. 요런 면들은 요거는 이제 돌을 깨서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돌을 고궁같이 옆에 있어 설명드려요. 요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보드블럭 내용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저쪽에 가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네, 회원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요 보드블럭은요 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중고 요거 소량하는 건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가셔가시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요 소매분 하는 분은 비중이 별로 없어요. 소매하시는 쪽에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굉장히 포화합니다. 저만 해도 오시는 분들 못 뵙지요. 잘 하루 종일 업무에 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로 그러면 세블럭은 어떻게 이거잖아요. 세블럭은 뭐 최소한 뭐 100캡에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새 보드블럭이나 새 차드블럭은 회원님 전화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 중에 최수린 과장이라고 그 친구가 하면 저희 공장은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공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고가 돼요. 요거는 새 보드블럭 하실 때 집 짓고 나서 요거 하실 때 그거는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설계상에 보통. 그러면 그거는 저희 회사로 해서 주문을 받고 어차피 소량이 아니니까 공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새 보드블럭은 그레이라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 현장에 왔을 때 조치해 드리느냐고 한 종류만 이 물류장으로 갖다가 놓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드블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넓고. 근데 저희는 필요한 분 지원하는 게 그 살짝 일이고 사실 본업은 천연자재 쪽이라서 그건 없어요. 이렇게 세보드블럭은 전화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보드블럭이 지금 없어요. 재고블럭이죠. 큰 기업에 막 2만 앱에 찍으면 한 1000앱에 2000앱에 더 찍습니다. 현장 맞추느냐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공기 끝날 때까지 했다가 싸게
고객들한테 드려서 작년에는 정말 도움들 많이 받으셨죠. 회원님들 작년에 도움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물량이 없어요. 이상하게 현 경기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다들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필요한 보도블럭이 너무 많으셔서 또 전화가 너무 계속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오픈해드리고 차라리 오셔서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만큼은 계속 확보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요건 아마 제 생각엔 계속 확보해 드릴 것 같아요. 조금씩 가져가실 분들은 보도블럭 한 20장 살려면 어디 가서 삽니까? 우선 살 데가 없어요. 어디고 또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도블럭 한 팔레트가 20만원이면 운송비가 20만원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러니까 또 조금씩 구할 수가 없어요. 운송비 반, 자재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거의 원가 수준이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형님 오늘 보도블록 요점 정리 좀 되셨어야 되는데 너무 새벽이라서 저도 머리가 띵해서 지금 뭐 잘 설명드렸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보도블록을 좀 실물있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랬어요. 또 아니면 예전 영상을 보면 시공하는 영상도 있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많이 풀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좀 도움을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벅벅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형님 이제 날이 부쩍 뜨거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형님 어우 하트는 잘 나오네요. 오늘 사랑합니다.